네, 역시 2차 전지 소재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선정 이유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? 네, 2차 전지 소재 오늘의 좀 이제 빅 이슈라고 볼 수 네. 있는 것 같은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10% 가까이 상승해서 이제 시총이 정말 무거워질 만큼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배터리 3사는 좀 흐름이 안 좋은데 네. 그 와중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던 종목들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들은 계속 지지출을 하고 있고 천보도 이제 뒤를 이어서 계속 주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재 안에서도 4대 소재라고 해서 양극재, 음극재, 뭐 전해질, 그다음에 뭐 동박 뭐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그 안에 소재들 중에 아직 안 간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이제 왜 안 갔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었을 때 아직 영업이익률이 잡히지 않아서 혹은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단기적으로 추락했던 종목들, 저 개별적인 이슈로 좀 하락한 종목들은 미래 밸류에이션은 그대로인데 단기적인 이슈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충분히 매수 자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밸류체인이 훼손된 기업은 없습니다. 다만 단기적인 노이즈 혹은 수급 부담, 오버행 이슈 이런 정도의 단기적인 노이즈가 마무리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관련 종목들도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. 네, 저는 일단은 뭐 이제 SKC라고 해서 이제 동박 기업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개별적인 이슈가 너무 다릅니다. 그 소재 내에서도 굉장히 희비가 많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힘 모아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SKI 테크놀로지죠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상승에 성공을 했다가 오늘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1일 날 있을 좀 오버행 이슈를 보면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. 방금 소개해드린 SKI 테크놀로지를 좀 탑픽으로 좀 꼽고 싶은데요. 네. 이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빠질 만큼 좀 빠졌습니다. 이제 보시면은, 이제 거의 20%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오버행 이슈가 사실 좀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11월 11일 이후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어제 왜 반등을 했냐면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분리막 사업은 워낙 이제 기초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네. 섣불리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이미 진입해 있던 종목들이 이제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이를 다 나눠서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회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버행 이슈로 많이 빠졌을 때 즉 그 전후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. 기업의 밸류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고 거기다 이제 수많은 물량들이 출회한다는 그런 우려감에 있어서 주가는 거의 30%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네. 이 부분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.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현재까지 4%대 5%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. 매매 적기라고 보시는지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? 일단은 11월 11일을 좀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버행 이슈로 단기간 주가가 또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고요.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도 결국에 못 버티고 이제 어제장은 빠졌고 맞아요. 오늘 회복은 네. 했는데 빠졌을 때 음봉의 매수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 13만 원대 라인은 그래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3만 8천 원 정도 라인 한 라인을 좀 단기적으로 매수 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부터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은 종목을 많이 가져가시지 마시고 좋은 종목 하나를 골라잡아야지 내년도 농사를 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맞아요. 좀 보시면 좋을 네. 것 같고요. 목표가로는 한 19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손절은 10만 원 제시드렸는데 사실 이 라인은 어느 정도 투심이 아예 악화된 부분이지 이 라인까지는 터치 안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그렇지만 손절 라인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은 손절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버행 이슈 좀 염두에 두시고 내일 모레가 되겠군요. 11일 그때 좀 주가 추이를 확인한 다음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테마 이슈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